자, 2번. 다 됐죠? 아, 처음부터 해석을 해봐야겠네. 요게 주어가 많아요. 1, 2, 3, 4, 5번에다가 동사가 이렇게 연결돼요. 해봅시다. 주어 1부터. 식품의 production, 생산. 전명구 요거부터 해야겠다, 그치? 시장들. 어떤 상품? 그래, 종류, 그렇지. kind 말고 sold이라는 단어 종류죠. 모든 종류의 제품, 상품을 위한 시장들. 세 번째, 뒤에 거 먼저. inventor, 뭐죠? 발명가. 발명가들을 위한 유인책들. 그 다음에, 자, great ability. 더 대단한 능력. 뭐 하는 능력? 자, 그거 이상하죠, 그죠? communicate이라는 건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처럼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무엇을 전달하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목적어가 있다면 무엇을 전달하다. 동의어는 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 줄게. convey, deliver 등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자. 자, 그 뭐니?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더 훌륭한 능력. 그리고 마지막 주어. 그렇지. method라는 단어 또 나오지. 과학적인 방법. 요 다섯 가지 모두가 동사로 가요. combined 또 나왔네? 아까 뭐라고? 결합되었다. 자, 투부정사가 요처럼 동사 표현이 주어의 의지와 관련 없는 표현일 때는 뒤에 투부정사는 그 결과 뭐뭐하더라 하시면 돼요. 그 결과, fuel이라는 단어 우리 첫 번째 과제 외웠죠? 연료라는 뜻이고, 동사로 뭐라고 그래서? 연료를 공급하다, 뭐다? 자극하다, 도와주다, 잘 되게 만들어주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합되었고, 그 결과 도와주었는데, 자극했는데, 더욱더 빠른, 또 나왔어. 그죠? 혁신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다섯 가지가 혁신을 불러왔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가자. 자, 아우, 자꾸 이 가래가 끼니. 자, 그 다음 봐봐. 아이디어들이 built, 세워졌는데, 어디 위에?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세워졌다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요게. 요거 하나만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단서가 되고, 보세요.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 위에 만들어졌어요. 종종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까지 해서 얘가 하고자 한 얘기는 다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수 있냐면, 요 뒤에 봐봐. eyeglass는 안경알이에요. 그리고 안경알과 같은 렌즈 메이킹, 뭐다? 렌즈 만들기라고 구체적인 대상도 나오고, 요 안경알 만들기가 요 크래프트맨은 장인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게 만들었는데 장인들이 몇십 년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죠. 뭐가 시작된다? 예시가 시작이 된다. 따라서 주제는 앞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예시 이제 읽어볼 건데,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펼쳐져요. 요걸 우리가 흐름을 잡아볼게요. 정말 그러한지. 그래서 밑에 거 먼저 보시면 요거 있죠. 처음에 렌즈 메이킹으로 갔다가, 요게 다음에 뭘로 발전해요? 텔레스크 뭐라고 이거? 망원경으로 갔다가, 그 다음 요게 뭘로 발전해? 현미경으로 가요. 현미경으로.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 현미경에서 마지막 뭘로 가요? germ이라고 세균이에요. 세균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뭐 의학과 관련된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아, 일련의 과정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구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걸 파악해도 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이유가 보기에 있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단어? 바로 subsequent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 보죠? 그거 좀 이따가 내용을 잡아보고 단어들 자체를 우리는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고. 정말 예시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자, 안경화를 위한 렌즈 제작이 하게 만들었어요. 몇십 년도 오랫동안 일하게. 심지어 그 장인들의 시력이 약해진 뒤에도 말이죠. 그 다음, 이슨 앞에 있는 내용, 그런 렌즈 제작은 요거 뜻이 뭘까요? Give birth to. 외우지 않아도 되지. 낳다, 뭐,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렌즈 제작은 또한 낳아주었는데 무엇을? 망원경이라는 걸 탄생시켰어요. 어떨 때 그랬냐면, 초기의 발명가들이 다음을 발견했을 때, 렌즈들이 놓여질 수 있다는 걸, 바로 다른 렌즈들 앞에 말이죠. 아, 나란히 놓으면 망원경이 되는구나.
목적은 만들기 위함인데 멀리 있는 물체들이 가까이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아, 그래서 렌즈 제작에서 망원경으로 발전이 이루어졌고, 망원경은 그 다음에 또 나왔는데 현미경이란 걸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연달아서 나오게 됐다. 그 다음 은혜 해볼까? 현미경은 발견했다. 무엇을? 뒤에 거 먼저? 유기체. 유기체인데 마이크로엘 뭘까? 아주 조그만 유기체. 뭐예요? 그래서 이거? 미생물. 마이크로오그니즘, 미생물이라는 단어요. 미생물의 세계를. 자, 미생물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 너무 작아서? 훌륭해요. 눈으로. 뭐야, 맨눈으로. 육안으로란, 육안으로. 맨눈으로.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세계를 발견했고. 자, 그 다음. 주어 1이에요. 뭐에 대한? 미생물의 발견과 주어 2, 그 능력. 그지? 어떤 능력? 그지? 볼 수 있는, 찾는 능력. 어디에서? 음식에서, 물에서, 그리고 샘플, 표본들. 뭐, 샘플을 하자. 샘플들에서. 이 샘플은? 그지? 몸으로부터 테이큰, 취해, 진 샘플이고. 까지가 주어 1, 2에 대한 파트죠. 그죠? 이러한 주어 1, 2가 동사로 가자. led to는 뭐의 과거? lead to. lead to 뜻이 뭐라고 여러분? 그렇지. 이끌다, 야기시키다의 동의어죠. 동의어 돼볼까? cause, lead to 뭐가 있어요? bring, about, result, in, induce, give rise to, trigger 등등이 있죠. 그 뒤에 정리해놨어요. 외워 갖고 오시고. 자, 이 두 가지가 야기했는데 무엇을? 요거부터? 병, 질병의 세균 이론을 야기했습니다. 아, 읽어보니 아이디어 위에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가 지문의 주제임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 읽어도 됐더라. 이런 이야기야. 안 읽어도 됐다. 자꾸 이걸 느끼셔야 돼. 풀이할 때는, 아, 저거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었구나. 라고 자꾸 깨달으셔야 돼. 그럼 다음에 실제로 문제 풀 때 안 읽고 스킵하고 푸는 거야. 그럼 시간이 남아요. 그거 자꾸 습관 들이셔야 돼요. 무턱대고 다 읽는 건 바쁩니다. 시간 부족해요. 자, 2번 가볼까? 어떻게 subsequent라는 단어 잠가보시면, 자, 일단 sequence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sequence, 혹시 아니? sequence? 요거? 그렇죠. 순서 혹은 연속 이런 뜻이에요. 순서, 연속. 그래서 이게 유전자 배열 순서 이런 뜻도 있어요. sequence라는 게. 요게 형용, 요 t가 되면 형용사가 돼요. subsequent 뭘까 그럼? 연속적인, 순서상의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앞에 뭐가 붙은 거냐면 sub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 접두사는 항상, 접두사는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고 의미를 바꿉니다. sub라는 단어는 뜻이 뭐죠? 지하철 영어로 뭐지? subway, way. way가 길이잖아. 길 밑에 있잖아. 아, sub라는 건 어떠한 뜻이다? sub라는 건 under라는 뜻이야. under. sub라는 건 under라는 뜻이야. submarine, 뭐냐? submarine. marine이란 게 뭐예요? 바다, 해양이라는 뜻이잖아. 바다 밑에 있는 거 뭐야? 썸을 잠수함이라는 뜻이 되고, 서브라는 건 언더다. subsequent는 그래서 뭐다 이건? 자, 순서가 있는 연속적인에 그 밑으로 따르는 거, 그래서 그 이후이라는 뜻이야. subsequent라는 단어는. 명사가 돼서 뭐예요? 좀 길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형용사는 그 이후이라는 뜻이 돼요. 딱 들어맞는 거지, 그치? 어떻게 그 이후의 혁신들이 take place도 중요하죠. 동의가 몇 개 있지? 뜻이 뭐라고 이거? take place? 봐봐.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정리하는 거예요. happen만 알아서 써먹을 데가 없다고. 이거의 동의어를 죄다 알아야지. happen 뭐라? 일어나다, 발생하다. 똑같은 뜻이라고, take place. 그럼 다른 것도 알아야겠죠? 뭐가 있어요? occur. 또 뭐가 있지? arise. 하나 더 있어. EBS 이것도 나와. come about 이란 것도 있어요. 죄다 외우셔야 돼. 이 중에서 해픈만 알아서는 써먹을 데가 없는 거. 그냥 단어도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come about까지 다 정리해놨으니까 외워갖고 오시고. 제가 동의어 정리해드린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 자, 어떻게 그 이후에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번에 다 들어갔죠. 어떻게 일어난다? 그 전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어난다라는 대답이 되잖아. 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까요? 눈. 땡땡. 뭐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뭐 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 아니고요. 3번. 가장 최고의 혁신은 나오는데 뭐로부터?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로부터가 틀렸지. 뭐가 들어가야 돼? 그 이전의 아이디어로부터. 뭐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subsequent이라는 단어로.
자, 그 다음에 4번. 혁신적인, 여기서 틀리네. 위기 관리. 얘기 없죠? 잘 끼자, 그냥. 위기 관리 얘기 아니고. 자, 무엇이, 위대한 발명품인가요?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발명품이 초점이 아니다. 5번도 안 되고요. 3번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 우리 주민이 해볼까? 선문장. 왓은 관계대명사 왓은, 자, 우리가 항상 독해할 때 왓이 등장하면 둘 중 하나로 바라봅시다. 일단 무엇이라는 뜻이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해석이 뭐예요? 관계대명사 왓으로 뭐뭐한 것이라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지. 해석을 위해서 뭐뭐한 것 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 find의 뜻도 여러분 두 가지로 알아두셔야 돼. 찾다 발견하다 말고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건 깨닫다 알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 이렇게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볼까 그럼? 주어부터. 항상 해석은 주어부터. 우리가 재밌는 거를. 이거 다 연결돼. 재밌거나, 코믹하거나, 아주 웃기다고 깨닫는 것은. 까지가 좋아요. 이거 정말 재밌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depend on 뜻이 뭐더라?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또 다른 뜻, 뭐뭐에 달려있다는 뜻도 있죠. 비슷하게. 뭐뭐에 달려있더랄까? 달려있어요. 뭐에? 요 1, 2, 3번 세 가지에 달려있어요. 자, 보세요. 요렇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게 없다고 쳐보자. 깨끗하다고. 깨끗하다고 이렇게 깨끗한 걸 저희 시험 때 보게 되죠? 깨끗한 채로 바라보면 어서 묻고 끊어대지가 안 들어와요. 그지? 여러분들 그래서 체크해드리는 이유가, 그 해석을 써오라고 하는 이유가, 체크된 걸 보면 자꾸 눈에 익히란 얘기야. 요렇게 요럴 때 가르치는구나. 요럴 때 묶어주고, 요럴 때 수식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가 없잖아. 그지? 해석을 쓰면서 보라고. 그래서 요거 보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돼. 요게 궁극적으로 돼야 돼요. 자, 그 이제 익숙해지기 전까지 일단 해석을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안 나와. 주민은 어떻게 해? 없는 채로 해야 되는 거야? 됐다. 자, 보자. 세 가지에 달려있는데, 첫 번째 뭐? 우리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렇지. 출신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자, 위치나 왓은 해석이 뭔가 수식할 때 어떤이란 뜻이죠, 어떤. 어떤 나라에. 나라에. 심지어? 지역. region, 뭐죠? region, 지역.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나라에.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여기 주어 동사. 우리가 자랐는지, 그지? 한국인지 어딘지. 그리고 또 어떤? 어떤 말을?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지. 한국어인지 미국인지에 따라서 이게 뭐라고? 재밌다고 느끼는 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그지? 잘했어. 많이 늘었어, 주민이. 자, 그 다음에 수현이 해석해볼까? 수현이? 이따가 쌤이 시키면. 많이 갖고 있어. 자, 있어요. 물론. 특정한 공통성이 있는데 이것도 관계대명사예요. 문화가 바로 코믹하다고 간주하는 것에는 물론 특정한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재밌다라고 말하는 건 보편적이다 아니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다르다.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다르다. 거기에 달려있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물론 일부 공통적인 것도 좀 있긴 있지요 라고 약간 한 발짝 물러섰어.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역접이 나오잖아. 자기 진짜 다시 요지로 돌아가요, 이렇게. 역접 뒤에 항상 잘 보셔야 돼. 그러나, 공통적인 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재밌는 것과 코미디를 하자, 그냥. 코미디에 있어서 significant 뜻이 뭐예요? significant, 중요한, 상당한. 재밌는 것과 코미디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remain 뜻이 뭐죠? 남아있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specific 뜻이 뭐지, 이거? 아까, 자, special 뜻이 뭐지, special? 특별한. spec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 뜻이네. 이건 특정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재밌는 것의 상당한 부분은 딱 특정한 채로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의 특정한 채로 있어요. 아, 이게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지. 요지지, 역접지에 나왔기 때문에. 얘가 말하는 거, 재밌다라는 건 뭐다? 한국식 개그가 재밌으려면 어디 출신이어야 된다? 한국 문화에서 자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almost, 거의, 자 보세요. 요 단어도 극단적인 표현에 해당되죠.
Translate 좀 알아? Translate. Trans란 단어는 그렇지. 바꿔, change란 뜻이에요. Trans가 들어가면. Translate 뭐다 이거? 번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untranslatable 볼까? 번역 불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재밌다라는 것은 뭐다? 거의 번역이 불가능해요. 요지가 100% 나왔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뭐도 등장해요. 이라더 워즈 등장하지. 즉, 다시 말해서 뒤에도 똑같은 얘기다.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다?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을 찍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밑에 뭐가 있어요? 역제비 존재, 그지? 요것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밖에 없어. 물론 역제비 존재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만에 하나의 경우 이게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요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역제비를 드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앞에 반대 내용을 말하면서. 그래서 역제비 등장하면 여기까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자. 확인해보고 여기서 요지를 잡아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예시가 나오네. 이거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이건 정말 읽을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리고 해석이 무지하게 어려워, 이 부분이. 무지하게 해석이. 자, 보자. 그러면, 자, 다시 말해서 있는데요. 직접적이긴 하지만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두 개 사이에서 nation, 국가, 국민성이 돼요. 국민성과 유머 감각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요지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자. 이것도 관계 대명사죠? 자, 여기 해석을 잘 해보자. 수연해볼까요? 자, 보다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자. C, A, S, B의 구조니까 간주하다를 볼까? 간주하다? 우리가 간주하는 what? 뭐라고? 것은. 그지? 뭐로 간주하는 거? 재미있거나 아니면 funny, 웃기는 걸까? 웃기다고 간주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야. 그것은, 자, not only네, 그지? 그렇지. 뭐로서의 우리? 그렇지. 개성도 있고요. 개인도 있어요. 독특한 개인으로서의 우리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뭐야? 나는 수연이가 재밌어해서 수연이 너기 때문에 재밌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라고. 개인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선 위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재밌다고 간주하는 것은 아주 크게 달려있는. 그렇지. 어디에? 뭐였죠?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달려있다. 뭐로서의 정체성? 뒤에 먼저 가자. 소셜그룹. 사회, 집단의 일부로서의 정체성. 뭐야, 이게? 아, 한국 문화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나를 말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요 역접은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기 위한 역접이네. 그리고서 예시가 나왔네. 예시 뒤에 읽어보나마나 무슨 얘기 나와요, 이거? 읽어보나마나 뭐다? 뭔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에 속한 것이다? 문화에 속해 있는 것이다. 개인보다는. 이라는 예시가 굉장히 어렵게 펼쳐져요. 굉장히 어렵게. 요건 혹시 시간이 되면 이따가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답을 찍고 여기를 해석을 잘 해봅시다. 자, 답은 그래서 5번 가볼까? 어떤 식으로 키워드가 들어갔는지. 요것도 단어가 조금 어렵죠? 유머가 나오고, 요 원형인 appreciate 뜻이 뭐죠? appreciate?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I really appreciate your effort. 뭐다? 감사해하다는, 고마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뒤에 예술작품 등이 오면 감상하다는 뜻이 있고, 또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 있고 이해하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뭘까요? 유머? 이해가 되겠죠. 유머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서 기반하고 있는데 그 유머의 문화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다. 키워드가 죄다 들어갔죠. 유머라는 것은 문화에 속한 것이다. 나머지 읽어볼까요? 재치와 personality 뜻이 뭘까요? 개인적인 성격. 뭐 개인적인 특성, 그래서 인격, 인성, 성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trait도 뭐예요 이게? 요것도 특성이라는 뜻이고, 그죠? 성격, 특성과 재치와의 관계, 절대 아니고 뭐 이거는 재치 있는 사람의 성격이 좋다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2번 translate 아까 뭐라고요? 번역하다, 번역하는 방법, 유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방법, 번역이 오히려 안 된다고 말했고. 3번 왜 당신의 유머 감각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는 위에 내용이 뭐가 돼야 돼? 유머 감각이 좋아야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Laughter는 laugh의 명사입니다. 웃음. 뭐냐면 연결해 주는 놈인데, 사람을 다른 문화권으로부터의 사람을 연결해 주는 놈, 웃음. 4번이 되려면 위에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이지만 유머로서 전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이 맞다. 자, 여기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꽤 어렵네. 요거를 마이크를 체린이 해볼까? 상당히 어려워요. 아마 못할 건데 그냥 해보자. 그냥 해보자. 이 단어 어려워. solicit. 이거는 단어를 줄만한데 안 줬어. 요구하다는 뜻이에요. EBS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장이 간혹 나와요. 해석도 어려운데 해석하고 난 뒤에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한글로 된 해설지를 봐도 뭔 말인지 몰라. 이런 게 등장해요.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높은 respect, 존경심을,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뭐로부터? 그룹으로부터.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요? religious 뭐라고 이거? 종교적인 ritual이라는 단어 저번 주에 했는데 뭐라? ritual 의식. 의식. 종교적 의식이나 뭐 예배 보는 거. 그렇지?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묵념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종교적 의식이나 아니면 민족주의의 기념 행사,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favorite 뜻이 뭐더라?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걸 뭘까요? 그죠? 가장 적합한 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에서 위엔 요거. 바로 존중을 한 집단으로부터 존중을 좀 요구하는 가장 좋은 예시들인데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니? 장례식장에서 묵념하는 거. 교회 가서 예배 보면 뭐 엄숙하게 예배 보는 거. 그죠? 이런 거. 이런 거는 가장 존중을 요구하잖아. 거기서 막 떠들거나 웃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엄숙해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한 것이 이렇게 돼요. 그러한 것이. 그 다음 여겨질 수 있어요. 여겨질 수 있는데 뭐로써? 뭐? 웃긴 걸로 여겨질 수 있대. 왜? 자, 우리나라 문화는 장례 문화가 뭐 묵념하고 조용하고 슬퍼하죠. 그치? 그런데 이제 뭐 인도나 다른 나라 가면 걔들은 죽음 자체를 다시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 슬퍼하지 않거든. 그 죽음 어떻게? 축제를 해요. 잘 가셨다고. 좋은 걸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봤을 때 우리 막 죽었을 때 묵념하고 있으면 어때? 걔들이 봤을 땐 웃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유머라는 것은 재미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나 그 사람의 문화에 속한 것이나 예시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예시를 이따구로 드니까 졸라 어렵지. 그지? 자, 그렇게 존경심을 요구하는 것이 여겨질 수 있는데 뭐로? 코믹한 것으로. 누구에 의해서? Those, 뭐겠니? 이건 people이야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 It은 이거야. 졸라버리지. 어떤 사람? 그거. 가장 높은 존경심을 요구하는 것을 보는, 혹은 요 행사 중에 하나를 보는 사람에게 의해서는 되게 웃겨, 이런 얘기야. 뭐로부터? 외부로부터. 그치?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 장례식장 오면 웃긴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콤마 후니까 요 사람들로 받아주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장례식장을 보고 웃는 외부의 인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돼. 그 사람들은 깊숙이 묻어져 있는데,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어디 안에? 뭐죠, 이게? 유사하게, 소셜, 사회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 유사하게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인도 사람도 장례 치를 때는 어쨌든 뭐 해? 혼자가 아니라 모여서 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유사하게 사회적이긴 하지만, 크루셜이 뭐죠, 이게? 크루셜? 중대한, 필수적인, 그럼 크루셜이 뭘까요, 이건? 매우 정도로 보자. 매우, 유사하게 모여서 하는 사회적이긴 하지만, 매우 다른 구조 속에 깊숙이 묻어져 있어요. 어떠한 구조? 인도 사람 그들 자신의 집단의 구조 속에. 그러니까 뭐다? 우리나라 장례식장 보면 웃긴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나요? 이런 식의 예시면 들질 말았어요, 이제. 전혀 어렵죠. 그죠?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 입에서 할 때. 자, 여기 직접 연결 다 치자. 직접 연결은 항상 어려운 질문을 직접 연결시켜요. 직접 연결 개념이 뭔지 저번주에 설명했지, 그지? 요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 EBS 교재라 치면, 제목으로 나왔죠? 요게 순서로 나왔다 치자, 순서로. 순서로 나왔다 치고, 그럼 이제 뭔가 4등분 내겠죠? 처음에 이건 주고 나서, 그리고서 여기 있죠? 여기를 뚝 잘라서, 뚝 잘라서 이거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넣어줘야 돼. 근데 여기가 해석이 안 되면 순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해석을 입에 쓰시면은 어려운 거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똑같은 지문이 연계됐을 때 어딘가 단서 넣어서, 단서 잡아서 요 앞에다가 끼워 맞출 수라도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하셔야 돼. 어려운 걸. 잘했어. 체리도 많이 좋아졌어. 잘했어.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자, minority라는 단어는, 자, 여기서 온 거죠? 두 가지 단어, major가 있고, minor라는 단어가 있죠. major 뜻이 뭐예요? 중요한, 그죠? 큰, 주된, 이런 뜻이고. minor는 뭐다 그래서? 사소한, 별거 아닌, 적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majority라는 단어가 밑에 나와. 뭐다 이거? majority, 대다수라는 뜻이고, 주류라는 뜻이고, minority가 여기 나오죠? 뭐예요, 이거? 소수란 뜻이죠. 소수. 자, 소수들은 갖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영향력을 아니면 지위를 말이죠. 그리고 소수들은 자 그다음 dismiss라는 단어가 있죠. 중요합니다. 일단 좋은 뜻, 나쁜 뜻, 안 좋은 뜻이겠죠. 그죠? dis가 들어갔기 때문에 dismiss라고 느낌이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뭐 오늘 같은 날 쌤 크리스마스인데 쉬면 안 돼요? 제가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안 쉬지. 아니야. 와라고 얘기했지. 내가 뭐 한 거야? 여러분의 의견을.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 안 된다고 말한 거죠. 그걸 dismiss라고 그래. 좀 어려운 말로 일축시키다 그래. 일축시키다. 그래서 일축시키다라는 우리나라 표현도 알아두셔야 돼요. 국어에서 일축시키다. 야, 내가 쌤한테 그거 제안했는데 쌤이 그냥 일축시켜버렸어. 뭐 단박에 거절했어. 이런 얘기야. 요단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소수들은 심지어 일축될지도 모르는데 요렇다고 될지도 모르는 한 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극단주의자라고 아니면 단순히 별난 사람이라고 일축되어 버려요. 낙인 찍혀져 버려요. 자 그렇다면 근데 봐봐 이 소수들이 그럼 항상 무시당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지? 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소수인데 고소수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품어요. 그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소수들이 에버는 그냥 강조해요. 어떠한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던 걸까요? 다수에게 말이지요 하고 물어본다면 항상 퀘스천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랬죠. 물어보는 건 뭐다 이건? 항상 토픽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게. 이번 질문에서. 그리고서 이 퀘스천에 대한 앤서가 그 뒤에 바로 있을 수도 있고 이 질문처럼 좀 뒤에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요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한다면 요 앤서 부분이 지문의 주제가 됩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돼요. 그래서 퀘스천이 등장하면 그 뒤에 앤서를 잘 찾아라. 그러면 지문의 답을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뒤에 이제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답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잡아볼게. 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요 방법이 나오면 지문의 주제예요. 사회심리학자 이 사람은 주장하는데 대답은 lie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다 말고 놓여있다라는 뜻이 있죠. 대답이 놓여있다고 그 소수에 바꿔줘. 그러니까 요럴 때 잘 바꿔줘야 돼. they, there 나오는데 집단이 두 개가 나오죠. 누가 나와? 소수가 나오고 다수가 나오죠. 찾아봐줘야지. 바로 대답은 놓여있는 누구야? 소수의 행동적인 스타일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이건 즉 다시 말해서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방식에 놓여져 있는데 소수가 get across는 이런 뜻이고 본인들의 요점을, 요지를 이해시키는 방식에 있습니다. 자 방법 구체적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지? 아 행동상에 무슨 방식이 있구나.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면 그게 이 퀘스천에 대한 answer가 되겠죠. 그 방식이 이제 나옵니다. 자 crucial 아까 뜻이 뭐라고?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외우셔야 돼요. necessary, vital 등의 동의어. 자 뒤에 거 먼저 가자. 전명구 여성 참정권론자하고 무브먼트가 이동 말고 운동, 우리가 하는 캠페인의 뜻이 있어요. 여성 참정권론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뭐가 없어서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지? 지금은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럼 그 당시 여성들이 뭐였단 얘기야? 소수였단 얘기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당연히 투표를 하게 되죠. 소수가 다수의 영향을 미친 거잖아. 그에 대한 사례로 여성 참정권을 이야기한 거야. 요거. 여성 참정권론자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 뭐다? 요게 바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 방법입니다. 나오는 거지. 그지?
요게 그래서 answer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요게. 자, 뭐였냐면 그 캠페인에, 그 운동에 지지자입니다. 프로란 접두사는 뜻이 뭐가 된다고? 이건 forward가 돼요. 앞으로란 뜻이 돼요. forward. 자, 그 캠페인의 지지자가 되게 지속적이고 꾸준했었어요. 바로 그들의, 그 지지자 본인의 관점에 있어서 지속적이었습니다. 꾸준했습니다. 일관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냈는데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서 답은 나왔네. Q에 대한 answer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 글은 뭐에 대한 것이다? 바로 소수가 어떻게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은 뭐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요구함으로써 그러하다. 자, 답을 확인해보고 요 형언펜까지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답을 가볼까? 어떻게 소수가 브레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사회에 뭘 통해서? 꾸준한 주장이나 행동 방식을 통해서 가져온다라고 대답이 될 수 있지. 나머지 읽어볼까요? Promote 뜻이 뭐라고? Promote 촉진하다, 증진시키다, 홍보하다. 좋은 뜻이에요.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지. 자, 2번. Consistency까지 맞아요. 뭐다 이건? 일관성, 지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매러가 동사로 뜻이 뭐였죠? 문제 말고 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지속성까지 괜찮아. 그죠? 지속성, 땡땡. 요, 이, 땡땡은 항상 입꼬리라고 했어. 다시 말해서, 대중관계에서 중요한 것. 뭐에서 틀려요? 대중관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지. 뭐야? 사회 변화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바꿔줘야죠. 그건 이제 뭐, 소수를 위한 사회 변화에서 중요한 것. 지속성,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소수의 권리. 핵심인데, conflict 뜻이 뭐더라? conflict. 갈등, 분쟁. 갈등 prevention 뭐예요? 갈등 예방으로 가는 핵심. 바로 뭐다? 소수자의 권리인데, 3번은 무슨 얘기가 위에 펼쳐져야 되냐면, 어떤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소수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 그 얘기 아니지, 그지? 아,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바꾼다는 얘기가 들어가든지. 자, 5번 보자. persuade 뜻이 뭐죠? 설득하다. 자, 무엇이 설득하나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공통의, 바로 규칙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또 관련이 없다.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요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그럼 여기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에 있는 주제가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볼게. 마이크 어디지? 자, 옆으로 주세요. 채은이 한번 더 할까? 자, 집중 안 하는 사람을 시키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마지막까지. 소수들은? 그 소수는? 활동적이고? 조직적인데. 마이크 꺼졌니? 조직적인데. 그리고 이 소수는? 옹호하고 방어하는데 위치도 괜찮고 입장 입장을 방어하는데 어떻게? 아니 아까 consistent 뭐라고? 지속적인 꾸준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방어 자기의 입장을 지키는데까지가 요 소수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아 주제가 똑같이 이어지네. 그럼 뒤에는 봐봐 꾸준히 이걸 주장한대 지킨대 뒤에 좋은 내용 나쁜 내용. 꾸준히 한데 좋은 내용 나오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create 그 사람들은 만들 수 있다. 무엇을? 사회적 conflict 뭐라고 이거? conflict 갈등. 갈등 doubt 일단 좋은 뜻 나쁜 뜻. 나쁜 뜻이겠죠. 뭐다? 의심. 그리고 uncertainty 뭐야? 불확실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majority 뭐라고 이거? 다수의 사람들, 멤버들 사이에서. 아, 그들한테 뭔가 불협함을 만든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불협함을 만드는 것은? 그렇지. 그렇지. 아, 결과가 좋네. 소수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네. 자, 아까 옹호하다는 단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쉬운 건 support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자, 따라해보자. advocate. advocate.
발음 좀 어렵지, 그지? 뭐 advocate 이렇게 하지 마. 발음 다시 한번 advocate. 옹호하다라는 뜻이야. 옹호하다. 자, 시간 조금 남았네요. 크리스마스. 아, 자, 아까 단어 시험 못 보신 분은 보시고요.